자, 여기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바벨탑을 건설하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탑 때문에 인류의 분산을 시키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셈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걸 예비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 꼭 먼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11장 3절을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것들로 된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벽돌로 된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만 쌓여졌습니다. 이 벽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생겨진 하나의 뭐이 건축 자재입니다. 이 건축 자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 역청을 하는 게 뭐냐면 흙으로다가 대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벽돌을 쌓으려면 시멘트가 있어가지고 시멘트 몰탈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쌓잖아요. 이제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1대3의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 이제 거기다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굳히는데 그때는 시멘트가 없으니까 이 흙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진흙은 물이 들어가면은 물렁물렁해지고 물이 없어지면 진흙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든 벽돌을 붙여놓고 그대로 유지하기에 아주 안성맞춤한 그런 자료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바벨탑을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보니까 여기는 그 대가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 올린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라는 건 무엇이냐면 뾰족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은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쌓아서 올라가, 사각형으로 뾰족하게 쌓아서 올라가는 그런 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흡사 요새 이 탑을 뭐라냐면 우리가 모뉴망이라 해가지고 이제 백악관 이제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 그저 탑이 하나 있죠. 기념탑이 하나 있죠. 맨 위에는 유리창 문이 붙어 있고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형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과 비슷한 게 생겨나죠. 그게 뭐냐면 이 지구라드라는 겁니다. 이 지구라드라는 것은 뾰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서 이렇게 단으로 끊어지죠. 그래가지고 크게 올라가던 게 단으로 끊어져서 좁아지면서 또한 올라가고 또 좁아지고 또 올라가고 좁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느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약 30개가 발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멕시코 같은 데도 가면은 이와 똑같은 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흐트러놓고 난 다음에 해진 백성들이 가는 곳들마다 쌓아진 탑이 바로 이 지그라드 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그라드 탑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어요. 예? 중국에서는 이거 개발하지 않고 묻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바벨탑을 쌓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트려 놓았다는 하나의 증거 자료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대역할 수 있습니다. 이 지그라드는 아주 바벨탑과 유사합니다. 하나는 꼭대기가 뾰족하지 않다는 거고 하나는 꼭대기가 뾰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꼭대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뾰족하잖아요. 그 뾰족한 곳에 마지막으로 놓는 돌을 캐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캐핑은 뭐냐면 그거는 만들어서 위에다 갖다 이렇게 딱 얹어놓은 거죠. 그래 그 기능이 뭐 여러 가지 기능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바벨탑을 건축한 자들의 불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어떤 것이었느냐. 목적을 위한 인간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쌓았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을 이루려는 무례함입니다. 내가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게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결국은 노아 홍수 때 전부 인간을 소멸했을 때 그걸 받은 백성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하셨던 것들을 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신 거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것들로 다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인가 우리를 한번 바라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명예욕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거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통일이라는 거짓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부 모여서 우리 함께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은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말은 11절 6절에 보면 물이라는 건 결합하다의 뜻을 이 원뜻을 아맘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소규모 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야 3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배자와 반대되는 평민들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다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질적인 뜻을 갖는 물이 암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갖는 물이 모여든 이 무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무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탑 자체를 쌓는 그 사람 자체들이 죄로 다 땅땅 뭉쳤다는 얘기죠. 죄로 뭉쳐진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이걸 만들자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시고 말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하던 걸 다 사용 못하게 방언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 방언이 돼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서로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말로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결론과 노력은 잃을 수 없고 불행의 여사를 이루는 사실 계획은 인간이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 시편 127절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탑에 흩어진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찾아야 되는 게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해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교훈 삼아 자신들의 모습들을 늘 성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은 10절에서 26절까지만 가면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기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는 대홍수 이후 바벨탑의 건축 사건과 그 결과와 셈의 후손들, 그 가운데 특히 성민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내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라면은 제12장부터는 택한 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히브리인의 역사의 접촉주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셈의 족속이 이런 것들을 연결해가는 그 고리에서 서져 있는 시간들입니다. 요 11장에서 10장 20절, 10절 26절까지는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주역인 셈으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또 나열하면서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해 홍수시대, 노아시대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 시대까지 오는 이 모든 것들의 모습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탄생하시는, 그래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결론을 짓게 하시는, 마감을 짓게 하시는 내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에 관한 문제가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역사적인 배경 하나님의 이 흐름을 보면은 현시대에도 방언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돼야 되는 것이, 이 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거냐면은 노아 이후에 바벨탑을 흩으면서 서로 말을 못하게 했던, 하나님 말을 못하게 했던 이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지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는 그때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의 용어 언어로다가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증거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방언에 관한 문제들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을 다 불러 쓰시는 것보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또 택하고 또 택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정말 마음을 조아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우리가 같이 선민의 한 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시면서 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연속적인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6천년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6천년 역사 동안을 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또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건 지금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은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는 역사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 일들이 오늘 있다 내일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연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구속사의 절정인 그리스도 출현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서 재림의 주님의 구속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재림이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교훈시키고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11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등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 32절에 보면 그 너희는 갈대와 우루와의 존재라는 게 나오죠. 데레가 아들 아브라함 손자 룻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와 우루를 떠나면서 하는데 여기 우리 성경은 떠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이 식구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거기서 떠난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갈대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히브리어 11장 8절에서부터 목적지를 설정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딜 가겠다고 목적을 주고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깎으러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의 히스토리죠. 하란은 바벨론과 지중해 또는 팔레스타인, 애굽 등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상업의 중심지로서 북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 이곳은 월신인 신이라는 그 귀신 신이라는 것을 숭배하는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그 이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세상에 잡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탄식했을 겁니까? 탄식하고 한탄을 하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하나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 여러분의 계신 여러분들, 세계 각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 감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재부재 아무데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국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듯이 여러분의 선교지에서도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 속에 한 중요한 인물로, 한 성도로, 한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위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역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그분을 구원을 시키는 역사가 더 번성하여져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 복음방송에도 들려지는 그 나날이 앞당겨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